아이가 아픈 어느 날이었어요. 루나야, 열이 많이 나는구나. 많이 아프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엄마가 얼른 약 좀 사올게. 엄마는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약사님, 우리 아이가 열이 많이 나는데 약 좀 빨리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사온 약을 바로 아이에게 먹였어요. 약 먹었으니까 금방 나을 거야.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다 나았나 봐. 약이 많이 남았네. 이제 약이 필요 없어졌으니 버려야겠다. 이렇게 버려진 약은 하수구를 통해 흘러흘러 강가에 이르게 되고 물고기들과 만나게 됩니다. 운이 나쁜 물고기는 버려진 약을 맛있는 밥으로 착각해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버려진 약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낚싯줄에 걸리고 말죠. 사장님, 이 생선으로 주세요. 루나야, 저녁 먹자. 오늘 저녁은 생선이야.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함부로 버린 폐의약품은 우리 먹거리를 오염시켜요. 그럼 먹고 남은 약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엄마, 약은 어떻게 버려요? 루나야, 이렇게 오래되거나 필요 없는 약은 봉투에 담아서 우체통에 넣거나 약국의 수거함에 가져다 줘야 한단다. 알겠지? 네, 엄마. 폐의약품은 이렇게 배출해주세요. 지구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